전 아이를 낳으면 살이 빠지겠다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아이만 빠지더라고요. 정말. 아이만 쏙 빠졌어. 아, 정말. 한 3kg만 빠져요 그러면. 심지어 아이 몸무게보다 덜 빠져. 덜 빠져. 화가 내가 2점 몇이었나?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민이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완전 저도 그렇고 너무 황당해갖고. 아 그렇구나. 그냥 애만 나왔고 나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배도 안 빠져요. 배도 네. 배도 안 빠져요. 남자들이 이거 몰라 몸이 돌아오는 줄 알아. 배가 그대로. 한 7개월 정도 돼,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출산에 살이 안 빠져서 이해가 돼. 진짜 고민이거든요. 아니, 이거 한번 뭐 물어보고 갑시다. 이경희 선생님, 출산에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자, 우리가 출산기 변한 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한 1박 2일도 할 수 있잖아요. 3박 4일. 그럼요. 부족해요, 부족해. 자, 임신 기간 중에 우리 어때요? 생활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아이를 위해서 잘 먹죠. 그다음에 조심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죠. 그 생활 습관을 한 10개월 정도 유지한 것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은요. 바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 자, 우리 출산 과정 고치면 어떠냐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왜 기혈이 다 소진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출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적어도 한 3주 정도의 산욕기를 거치면서 신진대사나 기혈순환이 서서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어때요? 그때부터는 또 육아의 전쟁이죠. 밤에 제대로 못 자고 맞아요. 그다음 챙겨서 제때 먹지를 못해요. 균형 있는 식생활도 못하면서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제대로 회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태가 그대로 산후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떡해. 아니 출산 후에 다이어트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조혜진 씨는 30kg이나 감량을 했단 말이죠. 게다가 요요 없이 지금 4년째 유지를 하고 있고 자 지방 빼고 요요도 막은 스위치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숨겨둔 스위치가 있으신가요? 저의 살 빼는 스위치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이요? 네. 아니 저희 지금 놀리십니까? 음식이라뇨? 먹으면서 그럼 살을 뺐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진짜로 먹으면 찌는데 당연히 그쵸? 네 특정 음식을 먹었더니 지방은 쏙 빠지고 요요도 막아지더라고요. 바로 이건데요. 지방 빼는 서트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서트푸드? 서트푸드? 그게 뭐예요? 네, 우리 몸에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유전자를 좀 활성화해주는 음식만을 섭취를 한다면 굶지 않고 먹긴 먹는데 개가 들어가서 일을 해주니까 살을 뺄 수 있는 좋은 다이어트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시르투인이 도대체 뭔데 살 빼는 유전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원래 이 시르투인이 처음 나온 거는 노화를 막아주는 유전자라고 해서 처음에 소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이 세포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지방대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영국의 영양사 에이든 고긴스와 글렌 매튼이 시르투인을 많이 생성시키는 음식을 먹으면 살 빼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낸 게 이제 시르투인의 앞자에 SIR, 그걸 영어로 이제 SIRT, 다이어트.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책을 낸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조혜진 씨도 SIRT, 푸드. 요것만 드시고 30kg을 감량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 자, 서트푸드가 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채소로는 케일, 미나리, 샐러리, 양파가 이렇게 해당되고요. 과일로는 자두, 적포도, 블루베리, 견과류로는 뭐 귀리, 호두, 밤 등이 있고요. 향신료로는 강황, 생강, 또 육류 해산물로는 연어, 새우, 닭가슴살이 있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게 살 빼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서트푸드 식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 성분이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폴리페놀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폴리페놀 성분으로는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커큐민, 카케킨, 그리고 안토시아닌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폴리페놀 투여량이 많은 쥐일수록 지방세포 생성이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폴리페놀을 중요하게 다뤄왔다는 거 모르셨죠? 네. 한의학에서요? 네. 폴리페놀을요?
자, 한의학에서는요, 우리 몸의 내부 장기를 다섯 개 장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오장이죠. 네. 간, 심, 비, 폐, 신장. 이렇게 다섯 가지 장기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장기는 각각을 그 보하는 색깔 음식, 영양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을 보하는 색깔은 녹색, 청색, 네. 그 다음 심장은 붉은색, 소화기는 비위기는 황색, 그리고 폐는 흰색, 그리고 신장은 검은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폴리페놀 식품 지금 얘기한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폴리페놀은 다양한 색깔에 함유되어 있는 것들 종류가 다 달라요. 폴리페놀 대표적인 것 중에서 지금 카테킨 얘기했잖아요. 네. 이 카테킨은 녹색을 띠는 영양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카테킨이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붉은색은 아까 심장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레스페라트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 폴리페놀 어디 들어있냐면 붉은색 포도주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 우리가 왜 포도주 심장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비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커큐민. 이거는 소화 기능을 올려주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흰색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케르세틴이라는 폴리페놀인데 이 케르세틴은 실제 감기나 또는 여러 가지 폐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건 흑색이라고 했는데요. 이 흑색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검보랏빛 색소예요.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항산화 폴리페놀인데 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들은요. 우리 몸에서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항노화,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꼭 오장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색깔이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 빼는 유전자인 시르투인을 활성화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서트푸드 속 폴리페놀 성분. 네, 자 그렇다면 조혜진 씨도 이 서트푸드를 드시면서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살이 쪘을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혈당도 높고 총 콜레스테롤도 높아서 병원에서 당뇨병과 고지혈증 초기 진단을 받았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우리 조혜진 씨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전에는요, 총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이게 보니까 모두 정상보다 높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제가 젊기도 하고 아,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서트푸드 다이어트가 내 몸을 살릴 마지막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다행이시다. 한번 볼까요? 네. 현재의 건강 상태 어떤지 보여주세요. 야, 276에서 야. 와, 183, 혈당도 와, 다 정상이네요. 야. 근데 거의 다 보니까 이게 뭐 채소하고 과일 쪽인데 고기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오고 계세요. 마음에 안 들어오고 계세요. 고기가 있어야 우리가 그 입맛에 육즙이 들어와야. 그렇지, 그렇지. 즙이 들어와야 그렇게 네. 아, 뭔가 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왜 그건 없어요, 이게? 아, 그렇죠. 네. 고기는 그래서 어떻게 섭취를 했냐면 단백질이 다이어트 하는데 꼭 필요한 또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소고기 안심,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등심, 그리고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예, 채식을 하지만 예, 육류도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해 주었습니다.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아까 서트푸드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다 이제 뭐 다이어트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서트푸드 개발자조차도 이제 서트푸드 함께 단백질을 곁들여야 지방도 빨리 빠지고 근육 감소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육류를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제 삶이 좀 우울하고 아유, 처지고 좀 예민해지고 짜증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죠. 너무 싫어. 예민해져요. 그게 바로 바이타민 B12가 결핍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근데 보통 이제 채소 식단으로 위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채소 식단에는 바이타민 B12가 거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육류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드시면 안 되고 기름기가 적고 그리고 이제 붉거나 흰살 위주로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게 유행하는 다이어트 막 무작정 따라했다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 망치는 경우도 훨씬 맞아요. 많거든요. 기존 서트푸드 식품만을 먹지 않고 적절하게 응용을 하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조효진 씨의 서트푸드 식단. 한번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세요. 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케일과 레몬즙 그리고 사과나 샐러리를 갈아서 아침 식전에 녹즙으로 좀 갈아서 먹었고요. 아, 그리고 귀리죽과 밥을 만들어서 먹고요. 귀리죽이요? 네. 그리고 서트푸드 식품에 요오드가 함량된 식품이 적어요. 그래서 미역도 첨가해서 된장국을 끓여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었고 강황은 두부를 넣어서요. 볶음밥으로 먹고요. 그리고 오메가3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고등어 구이를 해서 먹는데 그냥 먹지 않고 우리 된장소스를 좀 얹어 먹었더니 콩류에 있는 폴리페 성분까지 섭취가 되더라고요. 박사님이시네요. 와. 아, 뭐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아, 그러니까 4년 동안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맛있게. 맛있게 드시네요. 잘 드셨네요. 아니,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식단하면 네. 좀 맛이 없다는 편견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많이 해봤고. 근데 조혜진 씨는 지금 엄청 맛있게 먹고 살을 빼신 것 진짜. 같아서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